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동탄 지점에 백인범 과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백인범 과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뭐 최근 시장에서 좀 그래도 업종상으로 눈에 띄는 좀 움직임을 보여주는 업종이 바로 항공우주 방위산업 이 업종으로 좀 꼽혀진 종목군들 관련해서 좀 이슈 좀 정리를 해보자고 합니다. 일단 뭐 최근에 강세 배경은 아무래도 지난 한미정상회담에서 이 한미 우주산업협력 기대감이 좀 유효했던 이런 가운데 이제 국내에서도 이 항공우주청 TF 구성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제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배경으로 좀 작용하고 있던 모습이었고요. 또 거기에 오는 15일로 예정된 이 누리호 2차 발사에 대한 기대감도 좀 유입되면서 좀 상대적인 주가 강세를 이끄는 모양새다라고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방위 산업에 있어서도 이 러시아 관련 반사 수혜가 좀 기대가 된다라는 의견이 힘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이 각국의 이 방위비 예산 증액에 따라 주요 방산 수출국인 이 러시아의 수출은 제한적인 가운데 러시아 수출 제재에 따른 일부 반사 수혜가 좀 우리 업체들에게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 또 거기에 향후 좀 차기 정부의 국방 예산 관련 기대감도 좀 같이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그리고 방위 산업에 있어서도 이 러시아 관련 반사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는 점, 다른 쪽에서도 좀 나오고 있는데 이 전일 좀 부각이 되었던 이 폴란드발 관련 이슈 역시도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리스크가 높아진 이 폴란드 입장에서도 이에 대한 대체 전력이 좀 필요해진 점 등이 전일 수주 관련 공시 등에서 복합적으로 좀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언론 보도상으로 지난달 이 폴란드 국방 장관이 한국 항공우주 공장을 방문한 점 등과 더불어서 뭐 FA50의 48대 가량의 구매 의사를 밝힌 것과 더불어서 뭐 전일 현대로템 관련한 이슈도 좀 장 종료 이후에 나오는 등 이 방산주들 관련한 해외 수주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다라는 점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이슈 측면에서는 이전보다 낮아지긴 했지만 이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까지 제기가 되고 있는 점 등도 이 방산주들의 강세 흐름에 힘을 보탤 수 있는 모습이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거기에 우주항공 쪽도 전일 같은 경우 이 국내 최초 달 탐사선 다누리가 오는 8월 3일 좀 미국에서 발사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점 등도 누리호 발사 등과 더불어 우주항공 쪽으로의 모멘텀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는 모양새다라고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최근에 올랐기 때문에 뭐 더 가기엔 이제 무리수가 있다라고 보기보다는 최소한 이 누리호 발사 이벤트 이전까지는 점진적인 좀 상승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좀 높을 것으로 보고 대응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방위 산업 쪽 역시도 하반기 모멘텀뿐만 아니라 이 수출 금액 증가 추이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제 중장기적으로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업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 같은 요인 등에 뭐 한국 항공우주 또 LIG 넥스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또 한화 시스템 등의 상대적인 강세 계속적으로 주목해 보자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우주 항공과 방위 산업 관련 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관련해서 종목도 좀 알아볼까요? 네, 우선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이벤트와 더불어서 또 하반기 호실적이 좀 기대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에 힘입어서 최근 시장에서 상대적인 강세 흐름 좀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기존 수주장고 등과 더불어서 이 항공 우주 부분 등의 이런 확대가 실적으로 좀 반영될 것이다라는 예측에 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큰 틀에서는 이 방산 부분에 해외 수출 증가 기대감과 이 누리호 관련한 우주 항공 기대감이 좀 유입되고 있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방산 부분 같은 경우 하반기 이제 호주 레드백 이 장갑차 수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고 그 외에도 뭐 사우디 관련한 기대감 등도 좀 아직까지는 수주로서는 유효한 모습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주 산업 관련해서도 하반기를 기점으로 계속적으로 좀 모멘텀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우선은 이번 15일로 예정된 이 누리호 2차 발사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이번 누리호에서 상당 부분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번 누리호 발사 이벤트 이전까지는 그래도 주가 추이가 좀 갈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점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앞서도 뭐 달 탐사선 관련 모멘텀 등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우주산업 관련 기대감이 지속될 여지가 있다라는 점도 하반기 이후의 모멘텀으로 삼아 볼만한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리하자면 이 하나그룹의 방산 부분과 이제 우주산업 관련 컨트롤 타워를 하는 기업이다라는 인식을 가지시고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LIG 넥스원인데요. LIG 넥스원 역시도 대표적인 이제 국내 상장 방산 업체로 꼽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선 LIG 넥스원, 이 각종 유도무기라든가 감시체계, 레이더 등의 종합 방위 산업 업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 올해 1월에 이 약 2조 6천억 원 수준의 천궁2를 이 아랍에미레이트에 수출 계약을 하면서 해외 수주에 대한 이 포문을 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LIG 넥스원의 작년 말 이 8조 원 수준이었던 수주 잔고 올해 11조 원대에 좀 달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자연스레 이 수출 비중이 증가하면서 이익률 역시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점에서 올해 연간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좀 유효한 모습이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산업이 다 그렇긴 하지만 이 방위 산업 특성상 해외 수출을 해냈다라는 점에서 이 하나의 레코드를 좀 만들었다라는 점, 그렇다면 LIG 넥스원 역시도 향후 해외 방산 수출에 있어서도 이전보다 좀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점으로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서도 이제 폴란드 관련 이슈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러시아 관련 이슈가 이 반사 수혜를 우리 방산 업체들도 일부 가져올 수 있다라는 점은 최근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에서 해외 수주에 대한 기대감 이전보다는 조금 더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해외뿐 아니라 이제 국내 이슈 역시도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보강 계획을 밝혔다라는 점, 또 그리고 올해부터 2026년도까지 이제 국방 중기 계획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방위력 개선비 올해 16.7조 원대에서 26년도에는 약 25조 원대까지 증가할 전망이다라는 점에서 국내 부분 역시도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모습이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세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지만 최소한 직전 고점 수준인 87,900원대 다시 한번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점에서 참고해보자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LIG 넥스원 관심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